자, 이번에는 트레이닝 빈도입니다. 프리퀀시,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운동 강도가 아니고,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죠. FIT, 그래서 F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운동 빈도, 운동 적응의 정도와 비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운동 적응이라는 거는 생리학적인 적응이 될수 있겠고,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빌딩으로 하면, 근섭류의 비대, 혹은 뭡니까? 몸이 쉐입해지고 그런 것들이 운동 적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오버트레이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버트레이닝 되게 되면 근성장이 일단 안 되죠. 그리고, 심하게 되면은 구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토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 손실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강도로, 적정한 빈도로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건강의 목표일 때, 최소, 주당 3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빈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주당이에요. 일주일에 내가 몇회 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건강 목표는 최소 주당 3회. 여기서 이제 바디빌더의, 주당 6회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요 이제 분할법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3일 루틴, 3일째에서, 신체 대근육들을 3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가슴 등, 둘째 날 어깨팔, 셋째 날 하체,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날 가슴 등이 할때 나머지 부위들이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둘째 날 어깨 팔을 할때또 나머지 부위들이 휴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당 바디빌더는 6회의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많은 빈도는 오버트레이닝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실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바디빌더 선수들조차도 6일하고 하루 정도 쉬는 이유가 회복에 대한 부분이 리커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계속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감당을 할 수가 있겠지만 2주, 3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로가 누적이 돼서 아마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우 적은 빈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운동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빈도를 본인의 적정한 빈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본인 스스로 한번 운동을 점진적으로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운동 빈도를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강도의 어떤 트레이닝 빈도일 때 이때가 효과가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강도가 너무 저강도 낮게 되면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 또 반대로 너무 고강도 수준의 트레이닝 빈도는 오버트레이닝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적정한 강도를, 본인의 적정한 강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